안녕하세요. 그린그린 스토리입니다. 가을이 벌써 조금 저물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을은 어떠신가요? 저의 집은 아직도 제라늄이 베란다 난간에 있답니다. 지금 거실에 또는 베란다에 들여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시간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더그린 골초 너무 예쁘죠? 가을이 되니 꽃들이 본 모습을 갖추네요. 이 꽃은 시리보니예요. 시리보니가 이렇게 깨순이었는데 이렇게 발라당 뒤집어졌어요. 아, 이 꽃은 에랄블라썸? 지금 다시 들어가는 거 오늘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 시리루나. 요즘 그린이가 제라늄보다 관여식물 관리하느라 조금 소홀했어요. 오늘의 영상은 제라늄 10월 말의 근황과 리갈 제라늄 순집기 그리고 삽목한 제라가 뿌리를 내린 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삽목하는 거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아, 성공한 것 같아요. 저의 집 이중 창틀에서 제라늄은 한창 좋은 시간을 보낸답니다. 가을 햇살이 정말 따사롭습니다. 제라늄에게는 가장 좋은 시절 같아요. 페라늄은 당근에서 나눔 주신 건데 잎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섯 개를 나눔을 주셨어요. 저는 이 페라늄만 삽목을 해서 어떻게 되나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잎이 그래도 이렇게 있었어요. 삽목도 저는 이렇게 한 달 되니까 이렇게 뿌리가 내렸습니다. 이거는 기대하지 않고 했는데 이게 뿌리가 내렸어요. 저는 물론 질석에 삽목을 했죠. 썸머 인디고도 아직 뿌리는 안 내렸지만 이 녀석도 새순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만 제가 삽목을 해 두었답니다. 아, 이제 순집기를 해봅니다. 사실 순집기에 대한 잘못된 트라우마가 있어서 순집기는 안 하자였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여름에 순집기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집기를 한번 해보니 역시 새순이 두 쪽에서 나오는 걸 경험하고 나서는 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재미가 붙었어요. 제라늄을 모두 자라기가 무섭게 순집기를 해놓았어요. 이 리갈 제라늄도 진짜 강전정을 했다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삽목할 삽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자라기가 무섭게 이렇게 순집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리갈 제라늄은 봄에 한번 꽃을 피우기에 지금 순집기를 해주면 풍성해지겠죠? 저는 리갈 제라늄이 세 포트밖에 없어요. 순집기를 미리 다 해놓고 영상을 찍지 않아서 이 녀석은 남겨두었었답니다. 완전히 이를 잡고 있습니다. 순집기는 새순 올라오는 첫순을 따내면 되더라고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입 두 개씩 막 따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한번 해보고 순 올라오는 거 확인해보니 쉬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그래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지게 해볼 걸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순집기를 이잡듯이 해치고 찾아냈어요. 아, 재밌어요. 그런데 순집기 할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결과물은 이렇게 두 쪽에서 순이 올라오지요. 정말 신기하고 재밌고 기특하고 그랬답니다. 이렇게 뽀글뽀글 풍성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삽목도 해보기로 했어요. 지금 이 삽수가 너무 작은 듯하지만 이렇게 작은 삽수가 뿌리는 더 잘 내리는 것 같아요. 작년에 경험했어요. 이렇게 작은 순밖에 저는 얻을 게 없었는데 정말 작년에는 요 삽수로 번식을 송살구 그다음에 스완랜드 핑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삽목하는 거 은근 재밌답니다. 너무 이렇게 어린 녀석을 뿌리를 내리는 걸 보면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고 또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한 거는 없지만 이렇게 질석에 꽂아놓기만 하면 삽목이 되더라고요. 뿌리가 내려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삽목을 많이 해두었습니다. 네, 올해는 아무거나 하지 않고 예쁜 것만 하기로 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그린 스토리였습니다.